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중요한데요. 기존 임산부를 위한 교통 정책에서 나아가 아동을 위한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운행 중인 택시 한 모니터 화면에 콜이 뜹니다.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입니다. 마마콜은 지난 2020년 3월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. 출산 뒤에도 1년까지 아이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임신부는 전체 요금 9,400원 가운데 2,600원만 냈습니다.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. 차가 마련이 안 돼 있는데 그 임신 출산 이후에도 아이들 병원 데리고 갈 때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지난 3월 지원금이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이용객은 증가 추세입니다. 지난 2020년 4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 9만 4천여 건, 올해는 지난달까지 8만 1천여 건을 넘겼습니다. 마마콜 고객을 모실 때는 상당히 그 예의주시합니다. 신호나 뭐 차가 들어오는 거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라든지 운전에 대단한 조심스러운.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창원에서는 임신부가 출산 뒤 1년까지 일회 요금 1,500원을 월 2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마마콜이 임신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이들을 위한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서울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구에 카시트가 있는 엄마 아빠 택시를 운영해 24개월 이하 아동 한 명당 1년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카시트나 그런 큰 차가 도입이 된다 하면은 택시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해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에 대해 부산시는 대형 승합차 구입, 운영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주로 이용한 곳이 보면 병원이나 약국 등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 경우나 운전이 미숙한 경우에는 사실은 카시트가 달려있는 택시가 있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더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말로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한 교통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